후일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기억나시죠? 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사돈한테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됐던 사연. 내 월급 통장 자기가 관리해.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힘내.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. 너 돈 좀 있니? 우리 이제 남 아니잖아.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줬어? 사부인 집에 다녀가셨어.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. 나조차 버거운 우리 엄마를 네 가족으로 만들 순 없어. 그리고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하자. 자, 우리 모두가 안타깝고 그 답답했던 그 사연의 후일담 소개해 주세요. 제발. 안녕하세요.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의 고민녀입니다. 저희는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스톱한 상태입니다. 돈은. 힘들어하는 남친을 보니 결혼을 강행할 수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헤어졌다고 다 알렸습니다. 이렇게 일이 되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남친의 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. 근데 돈은요, 돈. 아이, 중세. 남친은 제일 중요한 현재 우리 엄마의 돈을 갚고 있고 그리고도 정리해야 될 빚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최악이다. 전 상황이 정리가 되면 남친이 다시 용기 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. 남친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참여해주신 MC분들께 감사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 준비하던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 보통 않은 일 아니죠. 일이에요. 보통 일 아니죠. 정말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우리 고민녀에게 또 남친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. 뭐 그런 것 같아요. 꼭 만나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? 관계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와,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고통은 잠시일 뿐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편 깜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막 자존심 세우지 말고 좀 만나서 그냥 여기 안에 속까지 있는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서 조금 적정선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언제까지 그 빚 다 갚으면서 기다릴 거야? 그거는 뭐 천년만년이고. 아, 난 안 될 것 같아요. 어? 왜? 갑자기? 아, 데이트를 해도 그 엄마가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. 근데 그 연기하신 분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돈 빌릴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그 남자친구 어머니랑 연을 끊고 둘이서만 만나서 사세요. 제가 볼 때 그거는 네, 왜 그 얘기예요? 살아라 이거지.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좀 힘들 거예요. 남자친구가 자존심도 있고 경우가 있는 분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. 연을 확실히 끊어요. 네. KBS 조이.